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김석철입니다. 자, 여름이 이제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이 약간 좀 힘든 하루하루를 지금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전체적인 컨셉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쉬어가는 장세,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쉬느냐? 일정 정도 그동안에 어떤 수익률 게임을 준 데 따른, 쉼, 뭐 그렇게 우리가 현재 장세 흐름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쉬어간다라는 의미 속에는 시장이 뭐 이렇게 깊은 하락은 또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 부분도 우리가 물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최근 시장의 흐름에서는요, 쉬어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결국은 이전과는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이전에는 수익률 게임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갔다라면은 지금은 제한된 수익률 게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뭐 지난주 명인대 복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식시장에서 자주 얘기되는 부분들이죠.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이전에 상승 흐름이 형성될 때는,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될 때는 선택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그 범위가 넓었죠. 자, 그런데 최근까지 조정이 들어오는 장에서는 선택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어디다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력 있는 대응, 그게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의 포인트라는 점 잊지 마시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핵심인데, 핵심이라는 얘기는요, 제가 그냥 뭐 예측을 하거나 전망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핵심이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뒤풀이 파동이 연출되는데, 그러니까 뒤풀이 파동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쉬어갈 놈들은 쉬어가고, 그리고 이제 좀 버텨줄 놈들은 버텨주고, 뭐 이런 흐름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핵심 탑픽 종목은 V원택이다 라는 말씀을 뭐 최근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뭐 유튜브에서 그런 똥줄을 뭐 얘기를 하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은 시장의 흐름에서는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세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향후에 봐라, 두고 봐라,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들이고,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느 종목이 제일 강하느냐, 그게 결국 우리가 현재 장세 흐름을 풀어나가는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안 빠진 종목이 뭐냐, V원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풀어나가고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 예상과 예측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시장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팩트, 객관적인 흐름, 거기에 기반을 둔 대응이 결국은 맞더라 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렇다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들이 뭐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세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들은요, 저는 시장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시장을 풀어내거나 분석하기보다는 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세의 디테일한 변화 흐름, 내지는 시장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 팩트에 근거한 수급의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분석해드리고 시장을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간 좀 그렇겠지만은, 왜냐하면 시장에서 있는 현실을, 현상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시장을 풀어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린 종목들이 뭐 HL 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을 이 변동성 장세, 쉬어가는 장세에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와 또 같이 고민하면서 현재 시장의 해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은 객관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뭡니까? 쉬어가는 흐름이죠. 그럼 왜 쉬느냐?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럼 이제 이 국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이제 시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 흐름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시장이 주도했고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끌어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SN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 시세 흐름을 끌어줬다가 걔네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걔네들이 빠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항상 말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마디가 형성되고 파동이 형성되고 나면요. 그 파동의 중심주는 빠지더라도 가장 늦게 빠집니다. 예컨대, 최근에 여러분들 흐름을 보시면은요,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80포인트 조정이 들어오는데 가장 안 빠진 대표적인 업종이 뭡니까? 단연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안 빠진 종목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안 빠졌어요. 그죠? 예. 지수 대비해서.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그 마디와 그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주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이제 3월 달에서 2차 전지 랠리가 전개될 때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항상 우리가 2차 전지라는 전반적인 섹터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쪽, 강한 흐름에 붙어라.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형님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빠질 때도 가장 늦게 오르고 늦게 올라 늦게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가장 먼저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의 생리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결국은 그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빠질 때도 뭐예요? 뒤쫓아갔던 종목들이 먼저 빠지고 가장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 가장 강한 종목들이 가장 늦게 빠진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는 버텨주고 있고 흐름이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죠?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뭐냐? 이 흐름 속에서의 조정이 나타나는 흐름 속에서는 반도체 이외의 후발주들, 주변주들이 빠지면서 지수 조정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방어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안 빠지고 가장 덜 빠지고 그리고 이 조정이 끝나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최근 흐름을 주도했던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지금은 그럼 뭡니까? 지수 조정 이후에 지금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종합 주가 지수의 하락폭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거래량, 지금 이제 보시면은요. 거래량을, 잠깐만요. 예, 거래량을 줄이고, 거래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시세가 어디에서 지금 멈춰지고 있습니까? 33일 이동평균에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 33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뭐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할 때는요. 그 흐름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대응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33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추세 트렌드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선이 정해지면은 33일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 지수가 밀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20일선을 말씀드렸는데 20일선하고 지금 33일선하고 거의 맞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몇 포인트입니까? 2670포인트, 2570포인트인가요? 예. 257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라인이 지금은 중심선 라인이 되는데 보시면은 지수가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오늘은 좀 빠졌지만은 그렇지만은 대체적인 어떤 기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테스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뭐 시장이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휘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제가 그래서 보는 견해에서는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33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2572포인트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작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쉬어가는 국면이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국면은 아니다. 그리고 그 쉬어가는 가운데에서 지금은 저점 타진, 저점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현재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뭐 최근에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한 2, 3일 정도 줄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이제는 매도 압력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은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모색한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위로 갈 것이냐 밑으로
뭐 하락할 것이냐. 이 방향성 모색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느냐. 결국 시장의 상승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 내지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모멘텀이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종목별 각계 전투, 선택과 집중의 시세 흐름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 배경에는 시장의 그런 모멘텀 부재 상황이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큰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시장은 안 빠지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뭐 시장의 생리죠. 그죠? 안 빠지면 올라가는 게 생리겠죠. 근데 왜 못 올라가느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기 지표죠. 어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요. 경기 회복 신호, 그러니까 지표상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낙관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전 세계 글로벌 그 펀더멘탈을 좌우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한마디로 워딩을 정리를 하면 불확실이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이는 흐름들을 아직까지는 낙관하지 못할 정도로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개별적인 흐름에서는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최근에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잘 오르고 가장 탄력적으로 오르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최근에 이 정치권 흐름과 이 정책적 흐름과 약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정부 정책을 좀 잘했다라면은 사실은 그 과실, 그 열매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그 전 세계 나라에서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라든지 지수의 흐름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께 저쪽으로 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증시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일정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걸 누가 이제 따먹느냐의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표라는 부분 속에서는 특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무역수지라든지 경상수지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그러니까 지표상 수치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약간 쉬어가는 국면 속에서 전 세계 증시 쪽에서도 약간 비탄력적인 흐름을 보이는 국가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있다 없다로 구분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은 지난 언제입니까? 6월 12일까지 나타났던 있다. 즉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탄력적인 시세 랠리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흐름 이것들이 없어졌죠. 그죠?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약간 이제 반격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압력이 약간 잦아들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6월 12일 이후에 종합 주가 지수가 조정이 들어올 때 사실은 이제 매도 압력이 거셌던 부분 쪽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매도 압력이 거셌던 부분 쪽에 하나가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가들, 그죠? 기관 투자가들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압력은 잦아들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일정 정도는 하락이 멈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수의 흐름은 일정 정도 방향성 모색 그리고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자는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번 하락 이전의 시세 흐름을 주도했던 핵심 섹터라고 하면 단연코 반도체가 되는데 반도체의 흐름의 주도권은 유효하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주가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한 80포인트 넘게 빠져 있는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종합주가지수에 비해서 하락폭이 덜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 저기 뭡니까?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좀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제가 지난번에 그 아카데미를 하면서 추천했던 라인업 종목들이에요.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다 공개를 할 텐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SNS텍이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엑시콘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뭡니까? 뭐 이오 테크닉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올라간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지수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이게 주도주지 뭐가 주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이번에 지수가 반격 흐름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저는 또 얘네들이 주도하거나 얘네들이 시장 수익을 선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왜? 하락세를 보일 때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또 이번 조정 마디 속에서 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팔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주도권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섹터의 주도권 유효 국면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 속에서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쪽.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약간 뒤풀이성 파동으로 연출되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가 특히 부품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만도, HD 만도, 현대글로브, 이건 현대글로비스죠. 만도 한번 보시면은 그죠. 만도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이번에 아카데미 라인업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완성차 종목들이 한번 올라갔다가 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렇게 이제 부품 주도의 흐름이 좀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시장은 선택된 종목 중심으로 해처 모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선해운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이 종목들 다 여러분들 지난주 명인들이 볼게서 다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쪽으로 지금 시세는 선택과 집중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이전에 상승 추세가 형성될 때는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에서 1군주, 2군주, 3등주가 순차적으로 다 올라갔지만은 지금은 뭐냐?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 일정 정도는 약간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세 흐름은 압축된 탑 오브 탑픽 종목 쪽으로만 집중이 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급의 흐름이 강한 쪽으로만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어떤 상승 추세를 강하게 랠리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흐름에 맞춘 대응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 돈 벌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예, 지금은 그러니까 대충 그냥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강하느냐. 그 강한 흐름에 붙어줘야지 손실도 우리가 해지를 할 뿐더러 수익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종목들을 한번 그래서 보자 말이죠. 이제 종목을 한번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먼저 이제 반도체 투탑 우리 위에 있는 형님 아저씨 종목들 끌어주고 있는 우리 아저씨 종목들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되는데 자 보세요. 사실 여러분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반도체 투톱이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먼저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주는 탄력적인 흐름 속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강했죠. 그러니까 이거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하이닉스가 크게 오히려 강했는데 이제는 이제 지수가 약간 조정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이닉스는 약간 숨을 골라요. 그러니까 숨을 고르더라도 얘는 21선까지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시세 끝난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데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이번에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하이닉스 탄력이 좀 더 강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약간 하이닉스 뒤쳐졌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키 맞추기가 된다는 것이 조정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2,700원. 즉, 이전 고점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전에 제가 이제 요 자리에서 조정 들어올 때, 요 자리에서 조정 들어올 때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 뭡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 3천 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7만 원대. 요게 이제 저가에서 포인트다. 명인들의 복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 보니까 어때요? 시세들이. 다 그 이상에 있잖아요. 종합주까지는 빠졌는데. 그게 바로 주도주라는 얘기예요. 핵심주라는 얘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2차 전지 관련주 할 때도 물리더라도 서로 설령 물리더라도 핵심주 대장주에 물려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수익의 기회를 준다거나 팔 기회를 준다.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또 이걸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투톱이 건재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들의 경우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지 얘네들이 끝난 흐름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얘네들이 시장의 중심주 흐름으로서는 손색이 없다. 거기에 이제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지난번 아카데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결국 6월달, 7월달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에서 결국은 시세의 흐름이 계속 뭡니까? 선순환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압축해서 만약에 시세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을 하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SNS텍, 이제 지금 차트를 크게 잡아보세요.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눌림목 들어오면 사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엑시콘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하게 얘기를 했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기 열심히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 눌림목 들어올 때 저는 사도 된다고 봐요. 이오 테크닉스는 계속 선순환 과정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21선 조정 끝. 그 다음에 테크 윈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흐름 상당히 좋죠.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쉬었다가 만약에 다시 가면 얘네들 쪽으로 저는 더 또 간다라고 봐요. 흐름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를 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뭐 댓글을 달으셨는데 부연택을 추천을 지가 사놓고 부연택을 추천했네 안 했네 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댓글을 달더라도 좀 이유 있는 댓글을 좀 달아요 좀. 근데 보시면은 부연택을 얘기를 하니까 이런 저기 소형주 대도하는 종목을 왜 얘기를 하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세를 볼 때 시세의 선순환 과정을 보이는 쪽으로 집중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예측과 전망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세 흐름에 우리는 순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보세요. 전부 다 디프리가 오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전 고점 수준, 요 자리는 한번 접어주거나 여러분들이 손실을 봤던 분들이 계시면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전 고점 수준, 그러니까 쓰리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고점 부근에서는 일정 정도는 현금화를 하고서 기다리는 게 맞다. 이 자리가 되겠죠. 그죠?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지금 살아있는 애는 사실은 부이온텍만 선순환 과정을 보이고 있지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디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코스모 신소재 이전 고점 수준까지 한번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죠. 그다음에 뭡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고점 찍고 난 다음에 밀리죠. 포스코 엠텍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주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는 뒤풀이 파동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욕 제가 또 많이 먹었어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쉬었다 가는 자리라는 점을 잊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냐?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은 관망 구간이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고점에서 현금화를 시켰던 부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 한 판 더가 있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반도체 쪽에다가 여전히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대형주 쪽에서 지금 뭡니까? 해운주들의 경우는 계속 뭡니까? 선순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 아니에요. HD 한국 조선해양 눌림목 들어오면 저는 또 간다라고 봐요. 이런 것들은. 한화 오션도 눌림목 잘 거치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 미포 조선의 경우에도 이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 계속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만도, 그죠? HD 만도라든지 현대 글로비스, 위아,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정지 이후에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 OCI 홀딩스. 예, 이 종목도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시면 된다. 자, 정리를 해드립니다. 추세 탐색 구간입니다. 추세 탐색을 모색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다면은 고수들, 중수들은 공격보다는 일단 방어에다가 치중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주 중심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별적인 종목들의 단기 순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목들, 뭐 저는 아저씨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저씨들이 끌어주는 종목들,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만 포인트를 집중을 하자.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핵심 섹터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떤 본격적인 랠리 구간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선수들은 약간 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만 힘을, 에너지를 쏟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현금을 가지시고 다음 타자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현재 가장 강한 쪽에서 그나마의 단기 대응을 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